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 우리 저와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요, 성경이 없는 분은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의 서울에 3.1교회를 심유하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전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기가 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로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빚진 마음으로 살라, 빚진 마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제일 그 주목받는 CEO 중에 한 사람이 그 KTF의 조소환이라는 사람입니다. KTF 그 휴대폰 회사 아시죠? 예, KTF 조소환 씨라고 이분이 책도 냈습니다. 모티베이션이라는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써서 또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물론 제가 또 많이 광고를 해줘서 무지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했던 것이 애경이라는 그 비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90년대에 만들었던 상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죠. 첫 번째가 하나로 샴푸. 그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저는 뭐 샴푸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물론 뭐 엄목사님도 별로 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트리트먼트가 뭔가요? 뭐 영양 주는 건가요? 린스까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하나로.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샴푸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80 치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대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한다. 아마 그 숫자 마케팅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마케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2080 치약을 쓰면서 이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죠. 예, 그러나 뭐 이름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 단체 가운데 청년 사역 2080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젊은이들 목회를 해보니까 한 20명쯤 모이는 교회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 80명까지 올려보자. 그래서 청년 사역 2080 하는데 이것도 사실 치약이 되면서 카피한 겁니다. 그렇죠? 2080 이름으로 얘기한 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다이알도 갔다가 또 뭐 로시라는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도 갔다가 마지막에 온 데가 지금 KTF인데
KTF에 오자마자 혁혁한 경영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원래 그 011이 제일 강했잖아요. 그죠? 그 SK텔레콤이. 그런데 번호 이동을 해도 회사를 바꿔도 번호를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해보면 되지 하고 했더니 진짜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같은 번호 갖고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고 또 최근에는 쇼를 하라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2G 안 쓰고 3G 쓰거든요. 아십니까? 이렇게 영상 보고 하는 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얼굴 보니까 하나도 쓸 사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뭐 그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뭐 쓸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얼굴 보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3G에서 쇼를 하라 뭐 이런 거 광고 보셨죠? 예, 그 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G 분야에 있어서만은 SK텔레콤을 능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50%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굉장한 경영 효과를 나타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뭐 그냥 머리 잘 도는 사람 가운데 하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어요. 이분은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탁월함에는 뿌리가 있구나. 남다른 뿌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23살의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고 난 다음에 수리탄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오른손 이 팔꿈치 이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의수예요. 그래서 왼손은 했는데 모르고 자꾸만 오른손으로 버릇이 돼서 나가는데 이게 오른손이 없는 분입니다. 오른팔이 없는 분이에요. 당시에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오른쪽 팔이 잘리고 난 다음에 막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팔이 아프기보다는 뇌가 아프더래요. 뇌가 이렇게 깡통 찌그러듯이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렇게 팔이 잘려보면 알 겁니다. 이게 뇌가 아프대. 뇌가 팔이 아플 것 같은데 뇌가 이렇게 깡통 찌그러듯이 아프더래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절을 했답니다. 기절을 해서 눈 떠보니까 경복궁 옆에 있는 육군 통합병원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 조소한 씨의 아버지가 굉장히 전통적인 분이셨는가 봅니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래요. 뭐 기쁨도 표시를 잘 안 하시고 슬픔도 표시를 안 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감정 절제가 아주 철저하신 분인데 그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놀랬답니다. 아버지도 울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고 또 하나가 자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면 아버지가 울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팔이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살 어린 22살의 여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22살 그러면 애기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도 참 그 철이 든 여자 같아요. 한 살 어린 22살의 여자분이 그 전화를 거니까 왔더랍니다. 왔는데 남자도 사실 이렇게 마음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남자도 이렇게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묻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른팔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싫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고. 그래서 30분, 40분 동안 고민하다가 어렵게 물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오른팔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가 얄궂게도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두 번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날아갈 기분이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행복이 다 있나 하고 너무 기뻤답니다. 기뻤는데 그 여자분이 어느 정도로 그 철이 든 분이었냐면 이사를 왔대요. 경복궁 옆으로. 아마 지금 못 올 거예요. 집값이 비싸가지고. 근데 얘네 쌌는가 봐.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해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먹여주고 또 낮에는 병간호 해주고 아마 직업이 없었는가 보죠. 낮에는 병가제 해주고. 그때 당시에 이 조소한 씨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팔이 잘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답니다. 정말 행복했대요.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옆에서 모든 걸 다 대주고 돌봐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행복도 잠시 잠깐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짜고짜 딸을 끌고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 심정 이해하시죠?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고2짜리 딸하고 중2짜리 딸이 둘이 있는데 제 딸이 만약에 한쪽 팔 잘린 남자한테 결혼한다 그러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악해서가 아니겠죠. 악하게 안 생겼잖아요. 악한 게 아니고 딸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하겠죠. 나 이해해요 그거.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가자 그랬더니 딸은 안 간다. 그러니까 또 한국 아버지 특유의 협박이 있지 않습니까? 너 전원 부인할래 내 딸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 아니면 호적에서 뭐 지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언제나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최고의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뭐 대답하기 이전에 질문 하나 더 듣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아버지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오른팔이 잘렸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한쪽 팔 잘린 남자하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이혼하자 그러고 재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의 오른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했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옆자리에서 누워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조소환 씨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근데 자기 마음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내가 이 여자에게 빚을 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다, 이 여자한테. 정말 인간적인 빚을 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병상에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 평생, 내가 이 여자 한 사람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퇴원하고 난 다음에 뭐 결혼도 했죠. 결혼하고 얼마나 의욕적으로 살았느냐. 우리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서름도 많고 차별도도 많고 한데 다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난관 다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아이디어도 다 나올 수 있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 애경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뭐 영어를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23살에 육군 속에 인간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영어를 잘했겠어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그 경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좀 잘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영어책이 삼일체라는 영어가 있었대요. 나는 무슨 책이죠? 그래서 저는 성문종합영어 배워봤는데 뭐 하여튼 이상한 그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영어책이 있었는가 봐요. 세 번 읽으니까 다 외워지더래요. 세 번 읽으니까. 그래서 영어책 세 권인가 네 권인가 이렇게 몇 번 읽으니까 다 외워지더래요. 왜? 내가 이 여자 하나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겠다 마음먹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는 뭐 결혼 주례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린 1년에도 뭐 결혼을 한 600상에서 700상 정도 하거든요. 제가 종종 신랑에게 물어봐요. 신랑은 영어를 잘하나?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네가 사랑이 뭔지 아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여자를 사랑하기만 해도요, 영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기만 해도 중국어가 나오게 돼 있고, 난 그렇게 믿어요. 그죠? 되게 사랑을 안 하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란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가끔마다 그런 묵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럼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20, 80 이렇게 나오고 막 그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까? 그러면 하나로 막 이렇게 나오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조서한 씨의 모든 아이디어와 그저 탁월한 경영의 원천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빚진 마음에서 나온 거야. 빚진 마음.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거기서부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빚진 마음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부터 빚진 사람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거 사실 자체가 뭐예요? 출발 자체가 빚진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 번이나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빚진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출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아무리 말해서 구호의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 모여서 뭐 헌신하자, 뭐 충성하자 뭐 이러는데, 아니 뭐 우리가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뭐 억지로 충성하자, 헌신하자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터져 나오면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여자에 빠진 남자들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은 그저 뭐 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선물 사고요.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편지 쓰고, 알아서 전화 기다리고, 엄마 전화 안 기다리지만 애인 전화 기다리고, 그죠? 여기도 한 명 앉아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하나 나오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라 그러죠? 이 시몬이 하나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마리아가 나오죠?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 향유를 갖다 부은 마리아. 저는 설교 좀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정신에 의하면, 이 두 사람 중에 믿으려고 그러면 누구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믿으면 안 되고, 마리아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어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고. 이 마리아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면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창기였다가 회복된 여자 아닙니까? 근데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소문도 계속 전파된다. 뭐 이런 정도 여자 아니었습니까? 빚졌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귀한 걸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높은 마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의하면 뭐 외부에서 오면은 뭐 이렇게 뭐 씻을 물 준다면서요. 근데 물도 준 적이 없고 또 이렇게 건조한 날씨니까 뭐 기름 같은 거 줬는가 봐요. 근데 제일 싸구려 기름이 감람유인가 봐요. 근데 감람유는 내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높은 마음 전혀 빚진 마음이었죠. 이렇게 부유한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내가 누군데 하는 거 그죠. 나 이렇게 나와 앉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런 바리새인 시몬 같은 마음 가지면 이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항상 빚진 마음. 내가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충성할까? 이렇게 나가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죠. 그죠? 성도들 마찬가지죠. 진짜 믿음이란 게 뭐예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인드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빚진 마음에서 출발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목회가 뭐냐?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가장 능력 있고 부작용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다섯 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빚진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뭐 너무 일찍 끝낸다 그럴까봐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설명을 몇 가지 해볼게요.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애들 학교에서 돌아온다면서요. 그래서 애들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할게요.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딱 보고 할게요. 예. 빚진 마음이 생기면 첫째 겸손해집니다.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겸손하다는 건 저절로 되죠.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빚졌는데. 조소한 씨가 자기 부인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빚졌는데. 그죠? 자기 인생 다 걸고 아버지한테 욕먹어 가면서 자기 인생을 집어던진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진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겸손하자. 이게 아니죠. 그냥 저절로 겸손해지니까 저절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이건 바보 천체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나는 빚진 마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우린 출발부터가 빚져서 출발했다니까요. 그거 다 겸손해야죠. 예수님 아무리 떠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고개 숙여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아유 내가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쳐 어디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딴 데 가서는 뭐 잘난 척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깨갱하고 들어가야죠. 그죠?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왜 모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뭐 이 교회도 왜 모이는지 난 이해 못하지만 하여튼 이해 못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가보면 다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 가면 난 왜 모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다 사람 면면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게 다 은혜 아니에요? 빚진 자죠. 어떻게 충성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헌신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이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humility. 그게 영어마다 이렇게 오리진이 있지 않습니까? 어원이. 근데 이 humility라는 어원이 라틴 어원입니다. humus에 썼어요. humus. 이 humus란 뜻이 뭐냐 하면 썩어서 비옥하게 되다예요. 참 의미가 있죠? 겸손하게 되면 이렇게 낮아져서 썩어서 비옥하게 되면, 그죠? 이게 땅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낮추기만 하면 비옥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어떤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비옥해져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주변이 다 삭막해져요. 사막같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겸손할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면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 가운데 교만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신영복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처럼. 이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이 신영복 씨 아시죠?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뭐 이런 거 쓰신 분이에요. 뭐 모르십니까? 뭐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감옥에서 글 쓰고 하니까 뭐 만만치 않은 분이겠죠. 글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글이 아니고 여러 좋은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써도 좋은데 이 좋은 분이 또 읽어서 좋다 그런 걸 모아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띄엄띄엄 읽어도 돼요. 여러 글들 모아놓은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글인데 그중에 바다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다는 모든 시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래요. 말장난이죠? 그래서 바다. 그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바다래요. 그런데 이 바다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 특징인데 바닷물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래요. 맞죠? 모든 게 흘러흘러 바다로 가잖아요. 제일 낮은 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물이래요. 그러면 결론은 나오죠. 삼단논법에 의하면. 가장 큰 물이 되고 싶으냐? 가장 낮은 물이 되라.
그죠? 가장 낮은 물이 되냐? 그럼 가장 큰 물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는 게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뭐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서 한 두 걸음만 낮추면은 그죠?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영향력도 모이고 다 모여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서 한 두 단계만 올라가 봐요. 썸을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를 하나 들라 그러면은 그건 어리석음이죠. 교만한 자예요. 그죠? 겸손해야 다 모입니다. 깔때기하고 똑같다고요. 다 모여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되느냐 하면은 빚진 마음을 가지니까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것저것들이.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원하겠죠. 그래야 다 쓰임받는 종이 되니까. 열매를 거두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운동은 뭐예요? 낮아지는 운동이라고요. 낮아져서 강해지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낮아진다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이 독특한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낮아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래서 억지로 낮추는 방법이 깨졌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깨졌다. 나는 뭐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깨졌어. 뭐 요즘에 이렇게 불황이니까 뭐 불황 때문에 깨졌어. 뭐 사업 때문에 깨졌어.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뭐 저도 많이 깨졌었어요. 뭐 어떤 성도 보면은 뭐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다 골프 공에 맞고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 깨졌어. 뭐 그죠? 다신 가나 봐. 그러고 뭐 눈에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다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깨졌어. 깨지는 방법이 맞아서 깨지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맞아도 깨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338장 아니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걸 부르잖아요. 깨진 자의 주제곡이죠. 그죠? 깨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뭐 얼굴 보니까 깨진 분들 꽤 계시는데, 그죠? 깨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아서 깨지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해도 깨져요. 뜨겁게 사랑해도. 그거 아세요? 우리 반대로 뜨겁게 사랑해도 깨진다고요. 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 가운데 제가 봐도 정말 눈꼴시게 사랑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뭐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뭐 경험이 뭐 1년에 한 서너 정도 경험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정말 그 자매를 되게 사랑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은 눈물을 비치면서 남자애가 운다는 게 심상치 않거든요.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드디어 깨졌구나. 약간 기뻤죠. 한 눈꼴시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제 눈물을 비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자매를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한대 자기는. 그래서 24시간 그 자매 생각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참, 이거 미치겠죠 진짜. 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다 저한테 몇 대 맞았죠 그게. 약 어디로 왔냐 임마하고. 근데 난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믿어요. 그 형제, 이 총각들이 진실이에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진짜 사랑해도 깨지는구나. 막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내 사랑은 부족해요 하고 깨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느꼈다니까요. 깨져버리죠. 우리 뭐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틴 루터도 철저하게 믿으라 그랬죠? 어떻게 믿으라 그랬습니까? 뭐, 죄만 지으면 가서 뭐 고해성사 그런 거 했잖아요. 고해성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다음에 뭐 계단 위로 올라갈 때 뭐 무릎이 터지도록 뭐 무릎을 올라갔다면서 고행하면서 그 너무 고해성사로 많이 오니까 신부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야 인마 좀 그 좀 몰아서 갖고 오면 안 되냐고. 이제 하루에 한 시간에 세 번 네 번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틴으로도 철저히 살라 그랬다고요. 근데 철저히 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율법대로 잘 살아서 그렇게 나오든가요? 아니죠. 깨져버리죠.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가다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깨진 모습이죠. 주님 정말로 사랑하려는 사람이 깨닫는 고백이 그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믿음으로 되는구나. 깨진 자의 고백이라. 깨진 자의 고백. 그 뭐 제대로 살지도 않아 놓고 그냥 뭐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뭐 이러는 사람이 그게 은혜를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깨지는 거라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이 썼던 책이 참회록 아닙니까? 참회록? 참회록은 엄밀히 말해서 누가 쓰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니까. 죄인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참회는 실제로 누가 썼어요? 성자가 썼어요, 성자가. 내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성자가 깨져서 쓰는 게 참회록이지, 죄인이 쓰는 기록이 참회록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죄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그 부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여자분을 중심으로 정말 효부예요. 효부. 얼마나 그분 잘 섬기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치매셨어요. 치매. 이 치매가 참 힘든 병이더라고요. 그 긴 병이 효자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뭐 꼼짝도 못하면서 정말 잘 섬겼어요. 아들도 효자라고 소문났어요. 저런 분이 없다고. 근데 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들은 내가 어머니 위해서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울더라고요. 나 불효자라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효도하니까 깨지더라니까 나 불효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 며느리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내가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며느님이 더 크게 울어요. 내가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속으로는 어머니 많이 미워했다고.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아니었다고. 그리고 막 고백하고 울더라고요. 그때 장례식 끝나고 돌아오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진짜 효자, 효부가 깨지는구나.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언제 깨지는 거죠? 헌신적으로 살고 충성해서 살고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언제나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럼 깨져요.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하면 누구나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깨질 때 묘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망가지고 깨졌다 그럴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능력이. 우리 그 친할머니께서 저희 친할머니가 순교자 하셨거든요. 그 기독교 순교자. 그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일제 그 순교당하신 분인데 우리 할머니가 26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26살에. 26살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94세까지 사셨는데 끝까지 뭐 주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뭐 아들 딸 다 목사 만들고 우리 아버지만 장로고 뭐 다 그러고 저도 손자인데 목사가 됐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집안이 그런 분인데 전 지금도 우리 할머니 이야기 때문에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우리 할머니는 약간 그러니까 퓨전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한국 우한대 거기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미해서 뭐 이상한 내용의 그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셨는데 우리 할머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야기 레퍼토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모든 이야기가 10개가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좋아하시는 레퍼토리는 한 3개 정도.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200번쯤 들었던 것 같아요. 200번이 뭐예요? 더 들었어요. 더 들었어요. 약간씩 할 때마다 약간씩 변형이 돼요. 약간씩 변형이 되는데 뭐 주 스토리는 비슷했어요. 그 금간 항아리 얘기. 우리 할머니가 들었던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금간 항아리. 저한테 뭐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이 금간 항아리가 우리 한국 우한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설명이에요. 할머니 버전입니다. 옛날에는 그 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막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게 같이 지고 다니죠. 물 항아리를. 그러니까 조선시대니까 뭐 요즘에 양철 같은 걸로 옛날에 했지만 물항아리였겠죠. 오른쪽에도 물항아리가 있고 왼쪽에도 물항아리가 있는데 왼쪽 항아리가 금이 같대요. 그래서 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되면 오른쪽 항아리에 있는 물은 그냥 다 남아있고 금이 안 갔으니까 왼콽 항아리는 금이 가가지고 물이 반쯤 새가지고 반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금간 항아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인한테 그랬답니다. 주인님 내가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오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아가지고 주인님 일 두 번 시키는 거 내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나 갖다 버리시고 새로운 항아리 사다가 교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금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부족해 보이지만 네가 했던 일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우리가 지금 지나온 길을 보라고 오른쪽에 금이 안 간 항아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도 물이 떨어진 게 없지요. 그러니까 먼지만 말리는 메마른 땅이 돼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지나왔던 왼쪽을 보라고 물이 흘러가지고 그 꽃이 피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오고 나비가 날아드는 아주 울창한 곳이 되지 않았냐고 나는 너의 그 금간 모습을 사랑한다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간 항아리래요. 금간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라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금간 모습인데 그 금간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그랬어요. 네가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언제나 금간 목사가 되고 금간 장로가 되고 금간 집사가 돼야 부족해 보이지만 거기 생명이 모이던데 생명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난 금이 같다 그것만 느꼈어요. 그죠? 금이 같다. 근데 진짜 맞아요. 제가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자란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허점이 많은 걸 통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목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도 그런 게 같지만 일부러 좀 금을 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엉성하게. 엉성해야 생명이 충만해져요. 난 요즘에 한강 갈 때마다 난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 자꾸만 포장을 해요. 그 오솔길을. 아니 오솔길이 흐르된 길 걸어가는 걸 더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만 포장을 해가지고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더라고. 거기 좀 이렇게 물도 빠지고 그죠? 비가 오면 좀 물도 스며들고 이래야 온갖 식물들이 다 자라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금이 간 인생이 좋은 인생이야.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죠. 금이 같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제 broken heart입니다. 깨진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졌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많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금간 남편이 좋아요? 금 안 간 남편이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와가지고 금이 하나도 안 갔어요. 막 째려보면서 아이고 이거 시집 하나 자라가지고 이거 호강하는 거 봐라 호강하는 거 봐 그죠? 티파니 목걸이 세트 사주고 아이고 봐라 뭐 그죠? 진짜 이거 뭐 돼지 앞에 진주다 막 이러면서 그럴 때 느끼는 바가 뭐예요? 그냥 밥상을 집어 던지고 싶지 않아요?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고 금이 안 간 남편 그거 밥맛 떨어져요 밥맛 떨어져요. 반면에 그 금이 간 남편은 어때요? 그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참 내가 이제 곱디 고운 손길 갖고 있던 여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거친 손길을 만들었고요. 내가 해준 게 없다고 그죠? 내가 부족함 밖에 없다고.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죠? 말은 그렇게 하죠.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금이 간 모습이 나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이아몬드가는 안 가보죠 여기는? 실제로 살아보면은 금간 남편이 훨씬 매력이 있는 게 금간 남편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금간 목사가 좋아요? 금 안 간 목사가 좋아요? 금 안 간 목사가 맨날 그래요. 그죠? 아, 내가 이 교회 하나 잘못 만나서 이 꼴이라고. 그죠? 이 교인들이 이 모양이니 내가 이 꼴이지. 진짜 내가 딴 데 가보라고.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영어들을 모을 건데. 이러면 그 금이 안 간 목사 그 밥맛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금이 간 목사를 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근데 좋은 성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죠? 내 능력보다 더 내가 쏟아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금이 간 모습일 때도 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금간 존재인가 금간 항아리인가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불황도 주시는 겁니다. 고난도 주시는 거고 질병도 주시는 거고 왜 그런지 알아요? 금 같다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금 가면은 능력이 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요. 내가 깨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금간 존재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것도 뭐 뻔한 거죠. 빚진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진다. 맞죠? 또 하나 빚진 마음을 가지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자, 충성하자. 이거는 구호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빚진 마음 가졌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뛰겠어요. 여기 마리아 보십시오. 누가 뭐 향유 갖다 부으래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 일당이잖아요. 하루 일당 뭐 10만 원만 잡는다 그래도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고 200데나리온이면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이걸 깨가지고 갖다 부었다는 건 뭐예요? 충성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헌신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움이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저 빚진 마음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진짜 지금도 내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한 번은 우리 어떤 자매예요. 나이가 84년생이니까 뭐 대략 이해가 되시겠죠. 뭐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으네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불가리 향수를 하나 사가지고 혼자 이렇게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거 보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좀 한번 줘봐라. 나도 한번 뿌려볼게. 그리고 달래서 그게 그 오도 뚜아르라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원액에다가 이렇게 물탄 거에다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죠. 그거는 비싸봐야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죠? 그 싸게 사면 세일하면 2만 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그게 오도 뚜아르인데 이거를 제가 딱 6번 뿌렸어요. 왼쪽에 찍찍찍 3번, 오른쪽에 찍찍찍 3번.
딱 뿌렸는데 갑자기 그걸 뺏어가다니만 목사님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렇게 많이 뿌려야 되나 자기도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뿌리는데 나 그때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져가. 그러면 제가 그랬죠. 네가 마리아를 아니? 내가 딱 그랬죠. 아니 마리아는 그 2천만 원짜리 향유도 깨가지고 갖다 부었는데 이거 무슨 그 5만 원짜리 그거 여섯 번 뿌렸다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면세점 가가지고 한 통 사다가 얼굴에다 뿌려줄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냥. 그 왜 그런 마음이죠? 왜 그런 마음이죠?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야. 빚진 마음이 전혀. 그죠? 그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이제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그 설교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사라지질 않는 거 어떻게 사라지질 않는 거. 난 이 본문만 나오면 그 자매 영상부터 떠나. 내가 정말에 죽을 때까지 그 얘기에 떠오를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그거 불가리 향수 좋은 것도 아니고 오줌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유. 난 그래서 불가리 향수가 제일 싫어하는 불가리 향수. 나 그때부터.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야, 역시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 마음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뭘 못해주겠어, 뭐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헌신은 뭐, 저절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금년이네요. 금년에 제가 2월달, 우리 교회는 대만 선교를 많이 가거든요. 1년에 두 차례,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는데, 금년 겨울부터, 2008년 이제 겨울부터 2월달이었어요. 그 남쪽에 가면 북쪽이 타이베이고 남쪽에 가면 까오슝이라고 있거든요. 까오슝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타이베이에서 내려서 차 타고 내려가면 한 4-5시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귀찮잖아요. 근데 이 까오슝에서 좀 큰 집회가 있었어요. 좀 많이 모여서 하는 집회가. 그래서 선교대원들이 좀 많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전세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타고 까오슝까지 내려갔어요. 전세기니까 좋죠. 한 대 다 우리 교인들만 타니까. 좋은데 뭐가 좋냐면 제가 또 담임 목사니까 맨 앞에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등석에. 그래서 기분 좋았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니까 들어갈 때마다 인사해가지고 내가 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하는데. 근데 참 이거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때 보면 15,000명, 16,0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사실 교인들 얼굴을 몰라요, 요즘에. 모르고. 제가 인사는 일부 예배 때만 딱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일부 예배 나온 사람이나 알지, 뭐, 또 돌아가면서 하니까 잘 몰라요. 거의 얼굴 못 본다고요. 못 보는데, 그때, 대만 선교 초창기 멤버들 얼굴을 많이 봤어요. 들어가다 다 인사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떤 형제는 내가 7년 만에 처음 봤어요. 너 아직도 3일교회 다니냐? 그럼요. 한 번도 안 봐줬는데, 뭐. 우리가 인사해요. 그죠? 아직도 3일교회 다니냐? 뭐, 아직도 대만 선교 하냐? 대만 선교를 한 14, 15년 정도 했는데, 제 기억이 그래요. 한 12년, 13년 전부터 대만 선교 했던 형제, 자매들이 한 20여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직도 계속 하냐? 그랬더니 아직도 빠지지 않고 대만 선교 그 교회 계속 가고 있대요. 한 교회를 계속.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별로 칭찬과 격려가 없는 교회예요. 뭐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상 뭐 해줬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거나 뭐 죽도록 고생해봐야 뭐 어디 뭐 이렇게 대접을 해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독립군의 자식들이래요. 그냥 뭐 그러고 다니는데 뭐 진짜 그래요. 그냥 우리는 방목에 그냥 알아서 산을 넘 살고 죽을 놈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따뜻하게 이렇게 케어링 해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 별로 없고 이제 그런 교회의 특성이 뭐 어떡합니까 그런 거 뭐 탁월한 게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만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칭찬과 격려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도 지금 같이 왔던 어떤 그 간사가 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간사라면 이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그런 게 많대요. 근데 너 도대체 한 달에 얼마 쓰냐 그랬더니 그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 돈만 200만 원 정도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간사하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겠죠? 그죠? 이게 막 쓰고 하니까, 그죠?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렇다고 내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어요. 그죠? 왜 200만 원 썼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뭐 잘났다 그런 적도 없고 뭐 핍박이나 좀 하지요. 뭐 별로 하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대만 선교를 그렇게 십몇 년을 했더라도 내가 한 번도 칭찬과 격려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25차인가 그럴 건데 25차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형제였어요. 근데 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격려도 안 해줬는데 계속 그 자리 지키네. 그럴 때 그 형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갖다 아주 감동시키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빚진 자지. 딱 하나예요. 그죠?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없었는데 내가 주 안에서 빚진 자래요. 그 마음 때문에 꾸준히 그 교회에 가서 그 영혼 살리겠다고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각 교회 다녀보면 저는 뭐 많은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나 뭐 전국의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해 보면은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한두 명씩은 다 삐져 있어요. 삐진 교인들이 많아. 삐진 교인들이 이렇게 앉은 것들이 삐지게 앉아 있고요. 이렇게 다 삐지게 앉아 있어요. 삐지게. 삐진 성도들이 많아. 뭐 목사님한테 삐진 사람, 뭐 장로님한테 삐진 사람, 뭐 자기들끼리 삐진 사람. 그 왜 삐지죠? 삐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삐진 마음이 없으니까 나를 안 알아줬다고 삐지고, 그죠? 섭섭하다고 삐지고, 뭐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그런데 제가 믿기는 그래요. 예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그런 걸로 상처 안 입어요. 내가 받은 게 얼만데,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는데, 100 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겠어요? 예수님 비유 맞잖아요. 참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저 2시 40분에 깨거든요. 2시 40분에. 그 왜 2시 40분에 깨느냐? 그건 제가 깨고 싶어 깨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해볼 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라니까 평상시보다 2시간 일찍 깨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2시간 일찍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릇이 되는 게 2시 40분에 깨는 게 지금도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3시면 교회 가요. 뭐 근데 요즘엔 겨울 되니까 머리카락 빠졌다고 감겨낸다고 자꾸 늦게 가라 그래서 요즘 늦게 좀 가는데 하여튼 깨긴 2시 40분에 깨요. 와가지고 거의 3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저기에 뭐 새벽기도 두 번 하거든요. 5시하고 6시 15분. 그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뭐 일하고 그다음에 좀 잠을 일찍 자죠. 대신 잠을 뭐 빨리 잘 때 7시에도 자고. 예. 7시에도 자고. 아이고 그럴 때 거의 없어요. 7시 자고 뭐 보통 9시 뉴스 할 때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9시 정도 자고 수요일 같은 데 10시 반 정도 자고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는 거는 바뀌지만 깨는 건 2시 40분이에요. 그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3시부터 12시까지 공부만 해도 9시간 아니에요. 그때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연구하고 오후에는 뭐 또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뭐 맨날 이러니까 겉으로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준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뭐 신문사에 쓰는 칼럼만 두 개가 있지요. 또 뭐 설교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 없을까요? 주일이 8가지 설교 8번 설교예요. 8번. 세 가지 설교를 8번 한다고. 1부부터 5부까지, 그 다음 6부, 7부는 젊은이 설교, 저녁예배 설교. 세 가지를 8번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2번 하고, 평일날 저녁에도 월화만 쉬어요. 수요일날은 수요예배 5시, 7시 반 2번 하고, 목요일은 목요차량예배 설교. 금요일은 금요차량 11시부터 또 4시까지 하는 거 하고, 토요일은 리더모 5시부터 2시간 하고, 주일은 8번 하고, 뭐 그렇게 정신이 없죠. 지금 이렇게 상해 한인 연합교회 와서 하는 설교는 수에 찌지도 않고, 그죠? 이런 거 다 합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 쓰죠. 여러분 책 쓰는 것도요. 여러분 대학교 때 리포트 써봐서 알죠. 남의 거 베껴 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돈 주고 사 봐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니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그래요. 뭐 하루에 한 10페이지씩 써요. 항상 꾸준히 써야지 이게 쌓이거든요. 이렇게 쭉. 오늘 아침에도 딴 사람들은 지금 짝퉁시장 가서 놀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뭐 했느냐? 칼럼 썼어요. 국민일보 칼럼. 참 나도 진짜 억울해서 그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맨날 그런 거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근데 그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제 처가 저한테 그러다가 당신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여한이 없지. 저한테 그래요, 말로는.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니 그럴 마음 전혀 없고요. 그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밖에.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종이라는 거,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은혜로부터 나온 충성이에요. 저 지금도 그래요. 건강만 된다고 하면 더 뛰고 싶어요.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만나서 외치고 싶고, 더 돌아오는 거 보고 싶고. 제가 이번에도 와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별에 다 많아요. 뭐 마약했던 애들, 뭐 그래도 있고요. 술꾼들, 뭐 다 문제투성이 애들. 여자애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 지었던 애들 다 알거든요. 과거를 다 하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왔던 건 딱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돌아온 거죠. 복음 때문에. 저는 그래요. 뭐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보자고요.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그죠? 이 방탕했던 젊은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왔는가.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사람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충성하자, 뭐 헌신하자 이런 구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빚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향유를 깨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마음이 있으면 다 깨진 금가랑아리 같이 낮아진다 그랬죠? 겸손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빚진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충성된 마음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